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또 양은 하고 고철하고 예,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어떻게 또 예, 분류를 하는지, 예, 또 얼마나 또 분류를 잘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한 며칠 모아놓은 건데요. 예, 오늘 정리해서 또 따로 분류를 잘 해내가지고 보관을 잘 해내겠고요. 그랬다가 팔 때 분류하는 것보다 이렇게 며칠 모았는 걸 갖다가 따로따로 분류를 잘 해놔서 잘 이렇게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로 갈때 바로 실어가지고 바로 팔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일단, 이런 자석 있지 않습니까? 자석을 일단 가지고 와서 일단 자석에 붙는 것과 안 붙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분류를 일단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철은 일단 고철이 되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좀, 예, 또 이런 마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짝꿍 이런 걸 갖다가 잘, 예,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 이런 거를 플라스틱하고 이런 거 제거를 하면은 또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예, 분류가 먼저 우선이겠죠. 분류. 이렇게 보면은, 예, 저는 보면 압니다. 이제 이거는 안 붙습니다. 안 붙죠.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이제 보여드리게 사는 거지. 저는 보면은 이제 자석이 붙는지 안 붙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붙고요. 이런 것도 안 붙죠. 이런 건 당연하게 안 붙죠. 이렇게 안 붙는 건안 붙는 대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따로 안 붙는 건 이쪽에, 붙는 건 이쪽에 이렇게 안 붙죠.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제거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제거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붙죠. 이렇게 이런 거는 아마 양은 아니고 스댕입니다. 스댕 중에서도 요거는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스댕입니다. 안 붙죠. 안 붙는 건 이쪽으로. 요것도 안 붙죠. 요런 건안 붙습니다. 요것도 안 붙습니다. 요거. 색깔 보면 요렇게 색깔이 요렇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밥솥 중에서도 안 붙습니다. 이렇게 안 붙죠. 예, 요거는 무게 많이 나고 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걸 고철에 던지 뿌리면요. 고철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5배, 6배 차이 납니다. 예. 절대로 고철을 파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자석에 붙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안 붙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스탱 중에서도 아마 생활 스탱에 속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 스탱 중에서도 잘 봐야 됩니다. 스탱 중에서도 생활 스탱 있고 18, 10. 이거는 아마 돈을 약간 고철보다는 더 받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요거 따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자석에 붙습니다. 요거는 딱 붙죠. 이렇게 붙는 자석, 붙는 거하고 안 붙는 거하고 같은 스탱이라도 붙는 거안 붙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쪽에는 또안 붙고 이쪽은 붙죠. 다르죠. 이렇게 스테인리스라도 재질이 다릅니다. 요거는 고철로 파시면 되겠습니다. 예, 파실 때 요거는 이제 앞에 요게 요거 좀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쪽에 요거는 안 붙죠. 안 붙죠. 요거는 붙는 거는 이쪽에. 요거는 요쪽으로 또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또 양은하고 스탱하고는 또 구분해야 됩니다. 요거는 안 붙죠. 알루미늄 양은 이것도 안 붙고요. 안 붙죠. 요거는 스테인. 요거는 자석이 붙습니다. 이쪽에 밑판은. 예.
붙여보나 안 붙여보나 저는 보면 딱 알거든요. 이거는 요 밑에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기는. 예. 적어놓는데 이 밑판은 지금 붙습니다. 이렇게 붙죠. 이렇게 보나 보나 옆판은 안 붙습니다. 이게. 이것도 스테인리스 1810으로 쓰는데 이런 거는 이제 같이 혼합되는 거는 고철로 던져야 됩니다. 고철로. 예. 고철로. 혼합된 거. 요것도 양은이고요. 요것도 안 붙습니다. 요것도. 요런 재질, 요런 재질은 딱 보면 안 붙습니다. 이거. 안 붙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압니다. 아는데, 여러분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서 요것도 안 붙습니다. 요런 거는. 요렇게 생기는 색깔이 있습니까? 요것도 안 붙습니다. 양은입니다. 요것도 이제 색깔은 요렇게 생겨서 긁어보면은 하얗게 나옵니다. 요거 한번 긁어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놓죠. 예. 보통 이제 이런 재질이 양은이 이렇게 하얀데 이제 저 코팅했죠. 이렇게 검게 색깔이 원래 색깔은 요 색깔입니다. 양은이 이것도 안 붙어. 이런 건 안 붙습니다. 안 붙고요. 이런 색깔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안 붙습니다. 이런 거는 돈이 굉장히 나갑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물론, 이 나사를 제거하고, 이러면, 이런 플라스틱을 제거하면 돈을 더 받습니다. 예. 예. 이런 거는 하나에 1kg, 한 1.5kg 정도, 2kg 정도 나간, 1.5kg 정도 다시 해보면, 무게 상당히 나가죠, 이런 거는. 예. 이거는 하나에 한 2,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하나에. 네, 알루미늄 하나 있네요. 네, 알루미늄, 요런 건 알루미늄입니다. 네, 요런 거, 요런 색깔 똑같죠, 아까. 네, 요런 거. 괜히 돈이 많이 나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요런 거는 지금 스테인이라도 생활 스테인이라고. 스테인 굉장히 얇죠, 얇고. 두드리면 이렇게 통통통 소리 나지 않습니까? 제가 알면 이런 거는 생활 스틱 그림 고철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도 아까 봤죠? 이것도 양은입니다. 이것도 안 보십니다. 거의 다 양은이네 오늘. 이런 거는 뭐 당연하게 예. 안 붙겠죠. 양은이고 이런 건 돈 정말 돈이 됩니다. 네, 무게도 많이 하고 이거. 이거는 지금 사용해도, 집에서 사용해도 되겠는데, 이거. 뭐 이런 거 끓일 때. 이거는 뭐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 이제 많이 오죠, 이런 거. 예, 이런 거. 집에, 가정에서 이런 거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왜? 잔치밥, 잔치팬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뚜껑은 사실 전부 다 고철입니다. 딱 봐도 이게. 이렇게 자세히 붙습니다. 붙죠, 이렇게. 근데, 안쪽에, 내판은, 이런 거 대부분 내판은, 안에 붙으시면, 이게 내판 있죠? 이거는, 색깔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거는 안 붙습니다, 이거. 안 붙죠. 안 붙죠. 이건 돈이 됩니다, 이거. 안 붙죠. 이런 거는 좀 제거하고, 고무 요거 제거하고 이러면 요거는 돈을 좀 꽤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밑판은 이게 3단 부분이 밑판은 마찬가지로 위판하고 똑같습니다. 색깔이 색깔 보면 똑같죠. 이게 색깔이 위판하고 아래판하고 이거는 이제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붙죠. 이거 고철입니다. 요런 거 다 제거 요런 거 고무 같은 거 제거하고 예 고철로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고철하고 고철 아닌가 하고 이렇게 분류 작업 해가지고 예. 이런 거는 이제 고철을 던지실 때 고철 던지실 때 이런 걸 좀 제거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이 플라스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무게를 좀 해주고요. 자,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도, 유리하고 플라스틱도, 여기 나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요거 나사 풀면은, 요 고무하고 플라스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 고철로 요거 넘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가사를 풀면요. 이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편도 풀고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고무가 이렇게 나사가 다 있습니다. 이게. 요거 다 풀면은, 그래가지고 고철만 이렇게 해가지고 고철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분류를 이렇게 일단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풀어서 이제 이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이건 일자 드라이버네요. 이런 게 플라스틱을 그냥 이 상태로 넘기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세로 한 1,100원, 1,200원 한다고 그러면은 예?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는 것보다도 이런 플라스틱을 제거하면은 돈을 더 줍니다. 물론 안 주는 데 있고 더 주는 데 고물상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니까요. 예. 오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항상 반복적으로 하셔서 따로 분류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를 잘 풀고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약간 수고름을 함으로써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예. 4배에서 5배, 6배 뭐 이런 식으로 수입을 더 창출할 수 있다. 이걸 항상 명심하십시오. 예. 생각 속에서 항상 가져오시면은 먼저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분류를 잘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이쪽에는 지금 이쪽에는 지금 저쪽에 하고 이쪽에는 다 이제 양은 이렇게 분류를 했죠. 이렇게 분류하고 요거, 요쪽에는 고철은 많이 없죠, 이렇게. 예. 이 좀 하다 보면요, 딱 보면, 뭐, 저도 이제 초보에는 항상 자석을 붙여봤는데, 안 붙여봐도 이제 딱 압니다. 이게 양은인지 고철인지 딱 구분이 있으면 갑니다, 이제. 예. 그리고 스텐 같은 거 약간 두드려보고 보면, 생활 스텐인지, 안 그러면 진짜 뭐, 돈 되는 스텐인지, 그것도 이제 좀 아시게 되고, 이건 뭐 하나의 뭐, 시간만 지나면 경험이고, 그러니까 뭐, 누구나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고요.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숙달이 됩니다. 예.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